예, 이제 모종을 심기 위해서 태비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모종 사와서 이제 심으면 될것 같아요.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모종 좀 심으려고 예, 들러봤는데요. 예, 이제 밭에 피었던 벚꽃도 이제 다 지고 이제 그 자리에 뭐 실록들이 가득 찼네요. 예, 오는 길에 뭐 이것저것 좀 모종 심을 것들 좀 사왔고, 이건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애플 수박이고요. 예, 일전에 와서 그 태비를 뿌려놓은 요 고랑 두 개에 흙파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모종 심는 작업으로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땅부터 한번 뒤집어 줘야 될것 같네요. 예, 밭을 뒤집고 있는데요. 저쪽에 좋은 관리기를 사놓고도 아직 조립을 제대로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조립을 못한 게 아니고, 워낙 밭에 돌이 많아가지고, 일단 큰 돌들 좀 이렇게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기 만들어서 한다는 게, 또 하다 보면은, 아유, 이번에는 그냥 하지 뭐. 이번에는 그냥 하지 뭐. 계속 그래가지고, 벌써 몇 년을 넘긴 것 같습니다. 뭐, 기계가 다 녹슬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퇴비를 뿌려놨던 고랑은 좀 뒤집어줬고요. 이제 여기에 비닐 멀칭하고, 그리고 모종 심어야겠네요. 아, 늘 그렇지만 퇴근하고 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해는 지는데 하늘에 멋진 그림 하나 그려놨네요. 예, 비행기 하나 날아가고 있네요. 예, 좀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비닐 멀칭하다 보니까 비닐을 다 써버렸네요. 비닐이 모자라서 내일 비닐 사가지고 나머지는 조금 더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해놓은 부분만 모종 좀 심고 갈게요. 아유, 해는 저 가는데 빨리 하긴 해야 되겠고, 사놓은 모종은 많고, 예, 마음이 바쁘네요. 속도 좀 내기 위해서 모종 심는 거는, 이거 전에 뭐 제가 없는 이름인데, 제가 이름 붙인 게 나무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거 좀 이용해서 심어 볼게요. 자,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꾹 누르면은 구멍이 생기겠죠? 예, 거기에 모종 쭉 심어 나갈 겁니다. 예, 속도를 위해서 이걸 좀 사용해 볼게요. 자, 나무 위안기로 푹푹 찔러서 이렇게 구멍을 내놨는데, 요 구멍에 그냥 모종 하나씩 빼가지고 푹푹 담그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되겠죠? 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이거 심을 때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심어 놓고 물은 좀 나중에 줄게요. 예, 먼저 심을 모종은 토마토입니다. 이거 원래 고추나 토마토는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사오면은 사실 뭐가 무슨 돈 뭔지 잘 구분이 못해요. 그렇다고 그 파시는 아주머니한테 따로 좀 이렇게 정리해 달라더만, 아이고 표시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겨서 왔는데, 역시나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추모종 같은 경우는 이제 땡초가 있고, 암내용고추 뭐 꽈리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도 지금 일반 토마토, 일반 그 다음에 방울 빨간 방울 토마토, 노란 방울 토마토, 그리고 대추 방울 토마토, 이렇게 네 종류가 섞였는데, 뭐
아줌마 이렇고 저렇고 하더만 지금 봐서는 이게 노라니까 이게 노란 방울 토마토 이것밖에 구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기로 봐서는 이게 일반 토마토 같고 이게 대추 방울 토마토 같고 이게 빨간 방울 토마토 같은데 뭐 일단 그렇게 믿고 심어 볼게요. 뭐 틀리더라도 열매 맺히면 알게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쭉 심어 놓고 물은 나중 한꺼번에 좀 줄게요. 네, 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빼가지고 폭꽂고 흙 덮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다시 자 폭 그 다음에 흙 주위에 흙으로 덮어주면 끝. 폭 흙 덮어주고 끝. 주면 끝. 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 남은 거 쭉 작업 좀 할게요. 예, 다음은 고추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모종이 거의 비슷비슷해 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져와 버리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주인 아주머니 말로는 아이고 가서 보면 안다고 잘 안 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그 안 매운 고추, 이게 땡초, 이게 꽈리 고추. 네, 조금 뭐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그냥 가져오면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봉다리를 나눠서 사든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자기들 말로는 옆에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파는 사람 표시지 우리가 봐서는 모르니까 그 옆에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빼서 폭 자 끝. 그 다음에 빼서 폭 끝. 예, 이렇게 해서 후다닥 심어 볼게요. 참고로 고추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 그 김장고추 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그냥 그 매운 고추하고 풋고추 그냥 집에서 그냥 먹을 때 사용할 거고 나중 김장고추는 전부 다 심어놨던 거 상추 수확 다 되고 상추나 열무 수확 다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자리가 이제 비게 되니까 그때 정도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김장 고추를 심을 겁니다. 그러면은 날짜가 한 5월 초에서 한 5월 중순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심는 것 자체가 김장 때 쓸 고추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냥 평상시에 먹을 고추. 그래서 풋고추하고 땡초하고 그리고 하나 뭐랬죠? 아, 꽈리 고추. 요렇게 그 사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예, 나무 이한기 덕분으로 이제 서둘러 심었고 물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 주고 오늘 그 모종 심는 작업을 마칠 거고 지지대를 왜 안 심어주냐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지지대는 세울 거예요. 근데 지지대는 꼭 지금 안 세워줘도 되고 며칠 있다가 세워도 되고 지금 세워도 줘도 되고 하는데 지지대는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물 주는 것까지만 하고 지지대는 다음에 와서 심을게요. 또 늘 그렇지만은 또 너무 서둘러 심은 감이 없잖아 했는데 그래도 잘 키워서 또 그리고 잘 크는 모습 나중 그 고추 열매 매달면은 방울류 토마토 열매 매달면은 그때 영상 한번 더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